오늘 개봉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미리 보시고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한테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들어오시는 배우분들 사진도 많이 찍으셔서 SNS에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변산의 이준익 감독님, 배우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 이준익입니다. 태풍을 뚫고 이렇게 변산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보실 때는 그냥 마음을 턱 놓고 그냥 웃기면 크게 웃고 그냥 발 동동 구르면서 즐기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영화에서 보게 될 배우들 같이 왔습니다. 먼저 소개할 배우는 박정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김학수 역으로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축축하죠. 네. 날씨 구준데 아마 저희 영화 보시면 굉장히 산뜻한 기분으로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영화에서 래퍼로 나오거든요. 말을 조금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막이 있기 때문에 잘 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심지어 이렇게 좀 어르신 분들이 더 재밌게 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마음을 여시고 많이 웃다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재밌게 보신다면 이제 각자가 운영하시는 어떤 SNS에 그 변산 해시태그 달아주시고 재밌다, 김고은, 소통, 마팔 환영, 감성 글귀 이런 거 많이 적어주셔서 저희 영화 많이 좀 퍼뜨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영화 잘 되면 저희 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미 역할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네, 저희 영화 개봉도 전인데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까지 태풍이라고 하는데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녁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드셨나요? 네. 아니요. 아, 네, 드셨군요. 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정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해시태그 박정민 래퍼 실물 미남 이런 거 해주셔서 네 널리 소문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으셨다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잠깐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영 역할 맡은 신현빈입니다. 주말에 비도 오고 귀한 시간 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즐겁게 찍었고 또 유쾌한 영화니까 이 소중한 시간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우춘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과 독일이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게 한국인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태풍 브라오시기가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태풍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회가 대단하고요. 저희 죄송합니다. 대기실에서 웃음 참기 게임을 하다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의 연장이에요. 네, 여기 용대 역할 같은 고준 배우였고요. 다음 배우 소개 드리실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학수의 고향 친구이자 레카 3인방 중에 구봉 역할 같은 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 학수 친구 3인반 중에 빨간 점퍼 입고 나올 석규 역할 맡은 임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오늘 영화 보시고 굉장히 행복하실 텐데요. 오늘 남은 자리를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입소문을 통해서 꼭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배우들이 이제 마지막 오늘 무대 인사 같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힘을 좀 갖고 가기 위해서 제가 변산하면 여러분 천만하면 여러분 가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산! 가자! 저 천만인데 죄송합니다. 천만! 가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수 친구 레카 3인방 중에 상렬 역할을 맡은 실물이 잘생긴 남자 백인입니다. 잘생긴단 말 들으러 무대 인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서울 무대 인사가 저희 이제 끝났고 다음 주에 이제 부산이랑 대구로 이제 무대 인사를 또 갑니다. 혹시 부산이나 대구에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서 꼭 이제 저희 영화 홍보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무대 인사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배우분들이 각자 이제 객석으로 가서 저희 영화 띄어 스티커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